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당뇨 걱정을 덜어드리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. 여러분,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춤을 추듯 혈당의 폭이 변동이 큰 것을 말하는데요. 이번 박학당식 코너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대처하는 마법과도 같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나도 모르게 당뇨 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당뇨 관리가 더 잘 될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를 수가 없겠죠?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우리 몸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영양소, 바로 탄수화물인데요. 탄수화물을 얼마나, 어떻게, 어떤 것을 먹는지에 따라 바로 혈당이 안정적이게 유지가 될 수도, 혹은 혈당이 춤을 추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자주 일어나게 되면 식곤증, 피곤함, 나른함, 무기력함이 오게 되는데요.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오래 지속된다면 비만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대사 증후군은 늘어나며 당뇨인의 경우 췌장의 기능은 더 손상되고 혈관 손상은 가속화시켜 결국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혈당 스파이크 정말 무섭지 않은가요? 어쩌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.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세 가지 마법을 말씀드릴게요.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마법, 밥 공기를 변화시키자입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은 음식의 종류보다도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을 강조하는데요.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.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나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어 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량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. 실제로 작은 밥공기와 큰 밥공기는 1.5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밥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밥공기를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밥공기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눈으로 직접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 계량이 가능하며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난 뒤라면 조그마한 밥공기로 꼭 바꿔보세요.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두 번째 마법, 밥을 먹을 때 수분 섭취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. 혹시 평소 국이나 찌개에 밥을 팍팍 말아먹는 것을 좋아하진 않으시나요?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간편함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과일 주스나 선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곤 합니다. 이제는 식사 30분 전에 물을 섭취하면서 과식을 방지해 보시고요. 특히 국물을 먹으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만 섭취하시고 국물의 양을 조금 더 줄여보세요. 점도 높은 고형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인슐린이 새롭게 섭취한 포도당을 처리하기 쉬워지는데요. 그 결과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2013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식품 유형이 포만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따라서 당뇨인들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고형식을 드시는 것이 적합하며 신선한 과일과 야채, 통곡물빵, 그리고 고기와 같은 음식들은 더 느리게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음식이 부드러울수록 더 많이 가공될수록 유동식 구조를 가진 음식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떨어지는 식품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. 서양의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식단은 지중해식입니다. 지중해식은 당뇨인들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자는 의미에서 권해드리고요. 충분히 채소의 양을 섭취하면 그만큼 탄수화물의 양은 적게 드실 수 있겠죠. 결국 야채 섭취를 늘리면서 탄수화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복감은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. 특히 연어와 같은 생선류에는 오메가3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아주 좋습니다.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세 번째 마법, 시간 조절을 잘하자는 것입니다. 시간을 잘 조절하자는 것은 먹는 속도와 먹는 시간을 잘 조절하자는 의미인데요. 먼저 먹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동일한 식사를 5분간 먹는 것보다 30분 이상 섭취해야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며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꿀팁 방출!
나는 맨날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는데 어떻게 천천히 먹으란 말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식을 먹으면서는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고요. 충분히 씹기 전까지는 다른 음식을 입에 넣지 않음으로써 과식은 방지하고 또 천천히 먹는 습관은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. 다음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요.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혈당을 완만하게 오르게 하며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. 더불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드시지 않도록 해주세요. 충분한 소화 시간을 거쳐야지만 취침 후 아침에 기상시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. 저는 제 환자에게 항상 늘 강조드리는 부분은 한식 위주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사실 당뇨인이라면 이것저것 안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. 사실 운동은 재밌기라도 하지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.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만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세요. 오늘 알려드린 마법과도 같은 방법이 여러분의 혈당에도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박학당식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